자, praises 한번 보겠습니다. 자, ask A a favor 하면 A에게 어떤 부탁을 하다. May I ask you a favor? 부탁해도 되겠니? At first, 처음에. In the first place. 오케이, 처음에. Be allowed to. 허용되다. 원래는 우리가 뭡니까? Allow A. 그렇죠. To B의 구조죠. 그렇죠. 이걸 우리 수동태로 바꾸니까 A는 be allowed to be가 되는 거죠. 수동태로 만든 겁니다.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같은 말은 be filled with, 이것도 뭐뭐로 가득 차 있다. Take a rule, 규칙을 어기다. By the way, 그런데 by tradition, 전통에 따라 call A, B, A를 B라고 부르다. Decide to 동사원형, 결심하다 또는 결정하다. Go back to 어디로 돌아가다. In secret 몰래 비밀리에 secretly. 자 오른쪽 in the middle of 뭐뭐의 한 가운데. Keep A in mind A를 명심하다. Look for 뭐뭐를 찾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Senior citizen, 어르신, 노인. Share A with B. A와 B를, 자, A를 B와 함께 공유하다. 자, B와 A를 공유하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Stop ing, 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럼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의미가 다르죠? stop ing는 그 자체를 멈추는 거고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the community center, 주민센터. the number of, 뭐뭐의 수란 뜻이고 우리 비교로 a number of는 많은 의 의미다. 얘는 many, 즉 많은 의 의미입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자, without, 자, 전치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동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서. 자, 이번에는 자, was inside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자, 보니까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는 거,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참고로 우리 문장 형식을 보면 1형식 뭐죠?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목, 직목. 5형식은 IODO 구분하면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OC 해도 되고 이렇게 형식이 되어 있는데 자,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 필요 없죠. 그래서 얘들은 자동사가 되고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목적어 하나 이상은 들어가죠. 그래서 얘들은 타동사입니다. 즉, 여기에 동사들, 즉, 이 3, 4, 5형식의 동사는 타동사, 즉, 목적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사는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타동사, 자동사 비슷한 표현인데 볼게요. raise는 기르다 또는 키우다 또는 들어올리다. rise는 오르다, 자동사.
레이는 두다 놓다. 라이는 있다. 누워 있다. 다동사. 시트는 앉히다. 시트는 앉다.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목적어 오지만 얘 다음에는 목적어 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자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수동태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녀는 원투 원합니다. 양을 기르는 것을 원한다. 자, 목적어 있으니까 레이즈가 되겠죠. 범죄율이 내년에 증가할 것이다. 얘는 그냥 목적 없죠. 그냥 오르다. 증가. We lay flowers on her grave once a week.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의 무덤에 꽃을 둔다. lay. 꽃이라는 목적어 필요합니다. The scissors lie on the desk. 가위가 책상 위에 있다. 자, 요거는 뭐죠? 목적 없죠. 그냥 어디에 있다라는 자동사. I decided. 나는 결심했어. 정했어. Where to sit my guest. 손님들을 어디에다가 앉힐지를 결정했어요. 목적어 있는 타동사. Come on. Come and sit on daddy's knee. 와서 아빠 무릎에 앉아라. 앉다. 자동사입니다. 요거는 앉히다. 타동사. 영영풀이 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advice, 조언. An opinion or a suggestion about what somebody should do in a particular situation이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의견 또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의견 또는 제안. 오케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의 다 할까?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한 제안입니다. close 하면 knowing somebody very well 누군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그 친하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잘 알고 그리고 좋아도 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Come on, 공유지입니다. Large area of glass in a town or village. 어떤 모두가 다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어떤 장소죠. 자, 목초지 정도, 풀이 있는 장소, 소들을 풀어놓고 먹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이 모두가 사용이 허락되어지는 큰 지역이다. Disappear, 사라지다. To become impossible to see. 보는 것이 불가능해졌어. 자, 볼 수가 없어. 사라지다. Fairly, 공평하게.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공평하고 솔직하고 합리적인 그런 방식을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Fair, 이렇게. Reasonable까지. 그런 방식이다. 자, fill 채우다. To make something full of something. 자,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를 뭐로? 무언가로 가득 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채우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가득 차게 만들어준다. Grassland, 목초지. Land인데 땅인데 어떤 땅? 자, wide glass로 풀로 가득 차있는 땅. 목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인데 뭐 glass 풀 풀이 있는 땅이다. Crazy 풀을 뜯다. To eat grass that is growing in a field. 들판에서 자라는 풀을 먹는 거를 우리는 풀 뜯어 먹게 하는 거죠. Graze가 되겠습니다. To eat grass가 되겠습니다. Harsh 가혹한 difficult to live in
자, and very uncomfortable. 자, 어떻게? 자, 살기 어렵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혹하다. 그래서 자, 그리고 아주 불편하다. 가혹하다. 레슨은 교훈. An experience. 경험인데 어떤 경험?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돼? 더 잘 행동할지.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서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행동할지를 가르쳐주는 어떤 경험. 이런 경험이죠. 자, 그래서 이 경험이고 자, 어떤 경험? 더 잘 행동하도록 가르쳐주는 경험, 교훈이 되겠습니다. That is 알아차리다. 어떻게? Become aware of. 알게 되는 거죠? Be aware of. 뭔가를 알다거든요.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 Population. 개체수 인구. The number of old people or animal or of a country or area니까 한 나라나 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는 동물들의 숫자. 숫자가 되겠죠. The number of old people까지만 해보 아, 동물도, 개체수. 자, 그 다음 조금 내려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resource 자원인데, something that a country, 자, 나라나 사람이나 또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 can use, 사용할 수 있어.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입니다. 나라나 개인이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목적이죠.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 지워버리자. 자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압축해줄까? 자, 한 나라가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 뭐,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요걸 뒤에 걸 해줄까요? Rise는 오르다, 증가하다 하니까 increase 하면 되겠죠? Share, 함께 쓰다, 공유하다. Have or use something with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거나 사용합니다. Support, 지지하다 또는 먹여 살리다. Provide food. 먹을 거리를 제공하네요. 소대 뭐하기 위해서 무언가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to provide food. 먹여 살리다. Talent 재능. A natural ability to do something well.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 뭐, 타고난 능력. Tradition. 전통. Custom. 관습이죠. 또는 way of behaving. 행동 양식입니다. 어떤 계속해서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끊임없이 계속하죠. 자 사회나 사람들 무리해서 자 그래서 이건 앞에 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관습이나 행동 양식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Value 소중히 여기다. Think that something or someone is important. 무언가가 중요하고 누군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다. 누군가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빌리지 마을입니다. Very small town. 자, 아주 작은 타운보다 작은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빌리지 마을이 되겠습니다.